하면서 막, 야, 야, 어? 저 오라버니, 야, 난리가 나는데 벌써 저 펼쳤어. 지금 아는 거야, 지금. 어? 정다은 씨부터 네.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래? 야 그래? 진짜 음악을 사랑하시는 뭐, 분이네요. 이제 뭐 가정은 포기하고, 어? 어디서 오셨, 포항 분이세요? 네. 안강에서 오셨어요. 아, 예, 예. 뭐 괜찮습니다. 우리 지역 분이시네요. 그럼요. 네. 네. 저분이 안강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팔도? 예. 네. 저 전국을 다 돌아다니시고. 아, 아. 거기다가 또 송해 선생님 또 팬클럽도 거기 활동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까 저한테 명함을 주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이야, 오늘 야, 이렇게 많이 오신 거는 진짜, 진짜요. 이거 역대급인데요. 그 네? 게다가 오늘 날씨가 네. 와. 많이 추울 줄 알았는데 진짜 다행이에요. 날씨 너무 좋죠? 이야. 오시길 너무 잘하셨죠? 약간 아쉽네요. 날씨가. 뭐가요? 여기서 눈을 좀 내려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실 거야.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뭔가 낭만적이잖아요. 어? 참 네. 순수하다 우리 박영수 씨. 자, 준비 안 하세요? 준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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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들. 예, 예, 예. 자, 예, 예, 예. 아, 이거 벌써 난리가 났네. 아, 이거 저희가 아이고. 빠져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자, 포항 MBC 즐거운 오후 2시 특집 공개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는 그린웨이 콘서트. 네, 포항 철길 오크정원에서 정말 수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 네.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분은 이 열기를 뭐랄까 거의 불의 정원까지 아, 만들어주실 그런 분입니다. 철길숲에 있는 불의 정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그럼요. 결정적으로 헐헐헐 아니죠 아니죠 당당당 장구를 열심히 당당당당당당당 두드리는 가수입니다. 박서진 씨의 무대입니다. 바보 같은 사이
아니고 자꾸 치는 사나이 박서진. 그 네. 이름이 뭐라고요? 박서진. 안 들려서요. 다시 한 번 더. 박서진. 이야. 진짜 이거 신들린 듯이 치네요. 장르를. 이거 언제부터 친 거죠? 이게? 이게 네. 한 3년,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거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잘 쳐요? 어떻게 이 장구를 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수분들 중에서는 장구 치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렇게 하면 네. 저렇게 하면 먹고 살 수 있겠다. 해가지고 장구를 딱 들고 나왔는데 먹고 살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네네. 감사합니다. 여기 팬클럽들 보세요 지금. 감사합니다. 여기 철길 숲에 네네. 지금 알불이 들어왔어요. 네. 알정구. 알정구. 알불하니까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저 밑에 지금 팬클럽들이 다 있어요. 저 봐요. 이야.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이야. 아니 전국 팔도에서 다 오신 거죠? 네? 네네. 그러신가 다 이렇게 모여셔가지고. 야. 네? 글로 전부라. 좀 빨리 부지런하게 나와가지고 앞 좋을까? 그러니까요. 이야. 아니 뒷모습 보고 계셔도 괜찮겠어요? 나는 그러니까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섹시하게 이뻐요. 장구가 이게 정말 창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요에도 이걸 좀 접목하자. 네네. 리듬 장구 사실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리고 우리 국악이어서 훨씬 더 진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이야. 왜 이렇게 근데 박영수 자꾸 탐을 내요? 아니 탐을 내는 게 아니고 자 우리 박서진 따라하기. 자 우리 김하선 씨가 한번 장구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그래 자 요즘 박영수 씨 아니고 나? 자 그러면 요새를 왼손에 들고 못할 게 뭐 있어 또 하면 하는 거지. 그렇지 마이크 들고 있어봐요. 씨는 뭐 마구 드리는데 요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잡고 자 하이 대한민국 그거네. 아니 진짜 이게 그거 들고 진행해요. 네 하시고 제가 계속 치고 있을게요. 아니 그런 거는 누구나 다 해요. 유치원생도 간다고. 그럼 하십시오. 박영수 씨가.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네. 바로 이거 이 동작이 나와야지 이거. 손님 보셔도 그게 뭐예요? 이것 때문에 이 박서진 대박이 난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박서진 씨 네. 이게 말이에요. 장구가 좋아 보여요. 귀한 거 같아요. 아 이게 그런 분들 많으세요. 이 장구가 얼마짜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 진짜 국악하시는 분들은 장구 하나에 100만 원 막 500만 원 이렇게 좋은 거 많이 쓰죠. 네. 저는 이게 30만 원짜리. 그러면 네. 저한테 중고로 15만에 팔고 가. 이것도 들고 다니면 귀찮으니까. 이거 사인 하나 해놓고 사인 하나. 내가 저 팬클럽한테 네. 10배를 붙여서 팔아먹어야 돼. 다음번에. 박서진 씨 덕택에 이 분위기가 정말 더 활활 타오른 것 같아요. 그러게 말해요. 아 근데 우리 여기가 저 불의 정원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박서진 씨를 닮았다라는 게 뭐냐면 저게 네. 천연가스를 개발하다가 네네네. 2017년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걸 꺼지지 않는 불이거든 지금. 네네네네. 네. 박서진 씨도 2017년하고 관련이 있죠? 저도 2017년도에 네. 아침마당에서 첫 우승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박서진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알리기 시작한 거죠. 네네네. 맞아요. 그 열정 그대로 담는 그런 가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의 불의 정원처럼 꺼지지 않는 불꽃 그 네. 열정 앞으로도 박서진 씨는 계속해서 보여줄 거고 아마 여러분들을 굉장히 더 성원을 보내주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봐서 저도 네. 오늘부터 팬 됐는데요. 그래요? 네. 예. 저는 같이 버스 타고는 못 다녀요. 네. 포항에 살아야 돼가지고 여튼 여러분이 대신 열심히 다녀주시고 네네. 여러모로 힘들어가는 분들 많으신데 우리 박서진 씨가 이 열정 그대로 한번 담아서 응원의 네. 메시지 부탁드려요. 네. 요즘 힘드신 분들에게 세상에 지금 시대에 안 힘든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힘들다 생각하면 더 힘든 것이고 행복하다 하면 더 행복해지는 게 사람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런 자리에 와서 신나게 박수치고 즐기다 보면 그런 것도 잠시 잠깐 있는 거니까 네. 행복한 삶 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긍정 마인드가 중요한 네. 거예요. 박영수 씨, 네. 나 안 되겠다. 버스 타야겠다. 아니, 너무 아주 참하네요. 그러면 자, 우리 김하선 씨를 팬클럽 회장으로 다시 추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곡 준비했어요? 네. 역시, 이번에는 네. 요즘에 제가 밀고 있는 노래, 밀고 있는 노래. 제 타이틀곡 밀어 들려드리도록 가슴에 멍든 때를 미러 함께합니다. 박수해주십니다.
무시한 백신에 사랑받고 사생활 정시하는 허수아비 같은 세상 어른에서 알기까지 사랑으로 밀어 넌 위에서 날아서 근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오늘 아이고 나 이런 자리에서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진짜 아유 됐어요. 그냥 가다 맛있는 거 사서 주머니 달라. 아이고 진짜 나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동역에서 불러달라고. 나 그걸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여기까지만 들려드릴게요. 아이고 나 이거 받으면 진짜 버릇 나빠지고 이런 데서 받으면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어른이 주시는 건데 또 안 받으면 싸가지 없다고 하실까 봐 또 안 받을 수도 없고 세상에 진짜 감사합니다. 아이고 근데 뭐 이렇게 많이 모으셨어요 오늘. 진짜 집에 살 일 없으세요? 아이고 이럴지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을 줄 알았으면 감액이라도 떼가지고 여기서 감액 장사했으면 되는데 니는 뭔다고 이거를 또 갖고 오느냐. 세상에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서 이 돈은 못 받겠다. 아니 이거 네? 아 이거 흘렸네. 이거 흘렸네. 아이고 나 이거 진짜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거 빗덩이를 고맙습니다. 이거 잠깐 기다려보세요. 잠깐만요. 실장님 혹시 뭐 없어요? 실장님 그 겉옷이라서 벗어가지고 좀 이렇게 내가 줄 게 없어서 어떡하지. 사진 한 번만 찍어달라고. 그러면 신나게 메들리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준비하시고 사진 찍으면서 갑시다. 음악 주시면 가겠습니다. 말을 좀 해주세요.
내가 전부다. 쉬지 말고 쉬지를 말고 괜찮게 묻다 꿈에 없는 꿈에 없는 허무한 찾아가거라. 한국 찾아가더라. 살구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던 내 사랑 스크린은 덩치 못이던 서쪽 하늘 문득 새로 새열이를 바람에 여럿이 꽃냄새가 나를 울리네. 흔히 찾아 가야 해 더큰 소리로 손이 찾아 가야 해 누가 이런 사랑을 본 적 있나요 난 이름 열여던 이름 아랫배인 단단히 주시고 무대를 향해서 소리 질러 마지막 곡으로 청춘을 노래하는 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못다한 그 사랑도 해산 같은데